6월 15일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2% 넘게 증가했고 전체 신고의 32%가량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박태진 기자입니다.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진행된 기념식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1,926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고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이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와 관련해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 노인 보호와 예방 대책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한번 힘껏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의 확대 및 취업 실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나비 신고, 나비책임이라는 신고 앱이 있습니다. 신고 체계를 강화하여 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전용 쉼터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으며 가수 송가인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